안녕하세요. PL샵 박실장입니다. 취미생활로 악기 하나씩 다들 배우고 계시죠? 악기 연주는 심신의 안정과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내는 만국 공통어 같은 거라고 합니다. 아직 악기를 배우지 않으셨거나 내가 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 드시면 이 기회에 악기 하나씩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타를 오래 쳤기 때문에 많이 착해요. 어떤 악기를 배워볼까? 다들 고민하시나요? 당연히 기타 아니었나요?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 모두 인기 있는 취미생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일렉 기타는 아주 일렉트릭하고 신비한 사운드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어쿠스틱 기타는 나무 울림통에서 울리는 소리가 매우 커서 기타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일렉 기타는 기타만 가지고 있으면 쇠줄 소리밖에 안 나요. 멋이 없죠. 그래서 앰프가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시바트 앰프, 일명 똘똘이 앰프를 사서 집에 놓고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이 똘똘이 앰프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래된 전축에 스피커 찢어진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얘들이 부피가 크니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밤늦게 연습하면 시끄러워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성, 성능, 사운드 모두 만족시킬 미니 앰프 오렌지 크러쉬 미니 앰프입니다. 이름 어렵네. 오렌지 크러쉬 미니 모델명이에요. 일렉기타뿐 아니라 최근 칼림바에도 많이들 사용하는 귀엽고 깜찍한 하지만 성능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제품입니다. 미니 앰프 하면 30년 전 출시되어 30년째 인기를 얻고 있는 마샬 MS2 미니 앰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쉽게도 마샬 베트남 공장 문제로 인해 생산이 중지돼서 6개월 넘게 국내 입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이 아니라 한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마샬 MS2와 오렌지 크러쉬 미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마샬이 조금 더 작아요. 무게는 오렌지가 조금 더 묵직합니다. 둘 다 9V 건전지로 작동하고요. 9V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은 서로 같은 회사의 주력 앰프의 축소판입니다. 마샬의 외관은 플라스틱 재질로 떨어지면 깨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오렌지 크러쉬 미니는 금속 재질 케이스에 오렌지색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이거 재질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장판 같은 재질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 오렌지 앰프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오렌지 앰프는 마샬과 함께 영국 브랜드인데요. 마샬은 베트남, 중국, 오렌지는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둘 다 깨끗한 사운드의 클린톤과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요. 마샬은 전원 노브를 ON에 두면 전원이 켜지고 클린 사운드가 되고요. OD에 두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돼요. 전원 노브는 토글 방식이에요. 한 번씩 걸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톤 조절 노브가 있고요. 왼쪽에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요. 옆에는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TRS 6.5mm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뒤에는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9V. 오렌지 크러쉬 미니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인풋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켜졌죠? 이거 케이블을 계속 꽂아놓았다가 건전지 다 달았는데 앰프 고장났다고 안 켜진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총 3개의 노브는 왼쪽부터 게인, 톤, 볼륨이에요. 게인을 줄이고 볼륨을 올려주면 브리티시 크런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게인을 올리고 볼륨을 줄이면 하이 게인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장점 중 하나인데요. 미니 앰프 중에 하이 게인을 지원하는 앰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오버드라이브로만 만족을 해야 되죠. 옆에 헤드폰 단자는 TRS 3.5mm를 사용해서 이어폰을 별도의 젠더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튜너가 작동합니다. 튜닝이 안 맞죠? 맞춰주면 돼요. 이제 튜닝을 조금 해볼게요. 튜너 정확도가 은근히 좋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9V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이 어댑터는 300mA 이상만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옆에 억스인이 있는데요. 이 억스인도 TRS 3.5mm 단자고요. 여기에도 케이블을 꽂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요. 휴대폰이나 외부 소리를 앰프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카페나 업소에서 음악 재생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여기로 들어오는 볼륨은 앰프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보내는 쪽에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는 스피커 8옴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12인치 4개짜리 기타 캐비넷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딱 기타리스트를 위한 것 같아요. 카페나 매장 같은 곳에서 여기에 12인치 2개짜리 기타 캐비넷을 연결해서 음악 재생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PA 스피커 중에 그 패시브로 된 스피커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톤을 조절하면 톤을 다 올려보면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비슷한 게 좀 나네요. 브리티시 크런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볼륨을 다 올리고 아까 마샬보다 훨씬 맑죠? 소리가 톤을 다 올렸을 때 약간 하이패스 필터 느낌이 나고 다 줄이면 마샬은 키우고 줄이는 개념이었는데 요거는 필터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약간 하이패스 필터랑 이쪽은 약간 밴드패스 필터인데 조금 다르네요. 또 훨씬 좋아요. 이번에는 하이게인을 다 올리고 벌써 묵직하게 얘를 다 올리면 약간 이런 데스메탈이나 뭐 이런 것처럼 다 줄이면 옛날 그 오디오 스본형 적당히 조절하면 자, 어떠신가요? 동영상 촬영용 핀마이크로 들리는 앰프 사운드지만 좋죠? 특히 오렌지 크러쉬 미니의 톤 조절로 얻는 사운드는 다른 미니 앰프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리지널 베가트 앰프에서 나올 법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밴드를 한다면 합주할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해보고 싶어요. 일렉기타, 칼림바, 우크렐레 뿐만 아니라 매장 음악용으로도 손색 없는 성능과 디자인, 이런 가성비 앰프를 찾는다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락앤롤.